5회째를 맞는 종로구 한복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에서 주민들을 만납니다. 궁중 한복 패션은 물론 세계 전통 의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 왕의 예복인 구장복과 면류관이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왕비의 화려한 적의와 가채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어지는 왕의 검술 훈련, 궁중에서 왕이 훈련대장과 함께 검술을 펼치는 모습에서도 당시 의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에서부터 궁녀에 이르기까지 당시 한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로구 한복축제가 올해는 SNS를 통해 열립니다. 단순히 궁중 한복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놀이와 문화, 한복의 재해석 등을 담은 다양한 영상이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한복 패션쇼도 하고 또 세계 의상 대회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축제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면 그것도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2020 온택트 종로 한복축제에서는 한복 일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사이클링 제작 영상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안 입는 한복 원단을 사용해 마스크걸이나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의 주한 대사 부인들의 참여로 세계 전통 의상을 소개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